올해 괜찮으셨어요? 서른 얘기 하나 해주세요. 뭐요? 애기 생겨간다 지금 1년째 했습니다. 어 진짜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. 몰랐고. 아 진짜 이렇다니까요 진짜. 애기 소녀. 마지막에 12월 달에 했습니다. 애기에서 또 몰라. 애기 소녀와 간다가 여러분 제가 정말 좀 많이 힘듦을 각오해야 갈 수 있어요. 그거 가는 것도 막 너무 힘들고 그 열악한 상황이요. 막 차에서 막 옷 갈아입고 막 뭐 하고 막 뭐 막 이러한 일들이 많고 막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네, 안녕하세요. 쌤오노 애기선녀입니다, 여러분. 드디어 2022년이 왔습니다. 근데 참 올 한 해가 힘든 분도 있을 거고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듦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힘듦을 이겨내니까 또 저는 내년에 되면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한 해가 엄청 과하게 희망찬 거를 갖고 시작하기보다는 올 한 해 나보다는 조금 성장하자,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, 올해 부족했던 걸 해보자 이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음력으로는 아직은 설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양력으로 는 2022년이 됐잖아요. 그래서 1월 정말 새해를 힘차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올 한 해 마무리 내 행동이 어땠는지 끝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고 다질 건 다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못했다 그럼 한번 해보시고 하고 싶었는 게 있었는데 못했다 그럼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하지 못했던 거를 조금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근데 2022년 버킷리스트 있으세요? 버킷리스트? 네, 해보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네 1년 뒤에 다시 이 영상 한번 보는 걸로. 이걸 보고 있는 나야 너야 참 몸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했으면 해. 이게 아닌데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. 해보고 싶은 거 이제. 해보고 싶은 거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. 제주도 가고 싶어요. 제주도를 제가 2년 동안 못 갔어요.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안 했었어요. 그래서 기도도 갈 겸 가족들하고 진짜 한 번은 시간을 또 보내고 오고 싶어요. 내년에. 그리고 개인적인 버킷리스트는 운전면허 따고 싶어요. 아 네. 이거 수건 사업 아닙니까? 수건 사업입니다. 제가 운전면허를 따면 저희 PD님께서 놀고 있는 회사 차가 있대요. 그 차로 도로주행하고 연습하는 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 제 수건 사업입니다. 매년 제 수건 사업이었어요. 근데 사실 못했습니다. 여태. 또 있으신가요? 시장님과 PD님 돈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거? 맨날? 매번? 항상? 늘? 쭉? 평생? 편집. 아무튼 내년에 저처럼 수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힘내봅시다.